역대급 명경기였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마지막 화살이 관역을 뚫는 순간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 팬들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 모든 종목 금메달을 휩쓸며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준결승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한국 선수들끼리 승부를 겨뤄야 했습니다. 김우진은 이우석에게 뒤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 동점을 만들었고 김우진은 여기서 10점을 쏴서 9점을 쏜 이우석을 이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한국 선수들끼리의 준결승도 놀라웠지만 결승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극적이었습니다. 상대는 한국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한국을 상대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던 미국의 베테랑 브래디 엘리슨이었습니다. 4대2로 지고 있던 김우진은 4세트에 10점 2발을 꽂으며 4대4 동점을 만들었고 마지막 5세트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텐텐텐 연속 3번 10점을 쏘면서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마지막 딱 한 발 슛오프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쏜 김우진의 화살은 10점 라인 바로 안쪽에 꽂혔고 다음에 쏜 엘리슨의 화살 역시 10점. 둘 다 10점을 성공시켰지만 엘리슨의 화살은 라인 바깥쪽에 걸친 10점이었습니다. 관역 정중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쏜 선수가 승리하는 슛오프였기에 불과 4.9mm 차이로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멋졌는지 세계양궁연맹에서도 두 선수의 포스터를 만들어 공식 채널에 게재할 정도였는데요. 명승부를 펼친 두 선수는 경기 후에도 너무나 멋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최고라고 칭찬하며 미소 지었고 앨리스는 우리가 펼친 슛오프는 양궁 역사상 최고의 승부일 것이다. 김우진과 같은 시대에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김우진 또한 앨리스는 누가 봐도 정말 퍼펙트한 양궁 선수다.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에는 브래디 앨리슨과 김우진이 있는 게 아닐까라며 웃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숨막히게 흥분되는 장면이자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이 빛나는 모습이었죠. 해외 매체들도 한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극적인 경기였다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공식 채널은 파리 2024 양궁에서 대한민국 김우진이 세 번째 금메달 획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선수 브래디 앨리슨을 상대로 펼친 경기에 대해 이보다 더 극적인 승리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궁 전문 매체 월드아처리는 김우진 금메달 5개로 역대 최고 양궁 올림픽 선수 등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선수의 경기를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김우진이 앨리슨에게 그는 매우 강력한 상대이며 쉬운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앨리슨은 지난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4강에서 한국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냈고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단체전, 파리 올림픽 개인전을 포함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뒤에는 역시나 한국인 지도자 이기식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기식 감독은 과거 양궁 선수로 활약했으며 2006년부터 미국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건너가 18년간 대표팀을 이끈 뒤 지난 7월 은퇴했습니다. 앨리슨은 월드 아처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기식 감독에 대해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왔고 이를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두 선수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10점을 3번이나 쏴도 이길 수 없었던 5세트와 5mm 차이의 마지막 슛오프까지 김우진과 앨리슨의 경기는 진정한 고수들의 결승전 그 자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인사이더 게임즈는 김우진 3mm 차이로 금메달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궁사가 5세트에서 각각 30점의 완벽한 게임을 실현했지만 김우진이 쏜 3mm는 매우 짧은 거리지만 그가 선두자리를 차지할 만큼 충분했다 전했습니다. 브래디 앨리슨이 미국 선수였던 만큼 미국 매체들의 응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미국 NBC 뉴스는 김우진이 앨리슨을 누르고 남자 양궁 금메달 획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선수의 경기가 얼마나 치열하고 멋진 승부였는지 자세히 보도하면서 앨리슨은 다섯 번째 올림픽 출전이었지만 그의 첫 금메달까지는 겨우 5mm가 부족했고 김우진에게 극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USA Today는 양궁의 브래디 앨리슨 마지막 화살로 첫 금메달을 아쉽게 놓치고 은메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치의 게임인 줄 알았던 양궁이 밀리미터로 금메달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앨리슨의 인터뷰를 통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앨리슨은 이 경기는 2009년이나 2010년에 처음 김우진과 맞붙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항상 원하던 경기였고
전 세계 양궁 선수들과 팬들이 항상 원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를 마무리한 방식, 즉 우리 둘 다 10점을 4번 연속으로 쏘고 그가 간발의 차이로 나를 이긴 것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처럼 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면서 오직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고 다짐해왔는데요. 최선을 다하고도 기무진해졌지만 그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 놓치지 않은 인터뷰로 양궁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멋진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본 전세계 팬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30대 30, 둘 다 완벽한 점수였던 걸로 모자라 슛오프가 5mm 차이였다는 건 오마이갓. 내 평생 이런 게임을 보다니 정말 놀라운 게임이었어. 금메달 축하해. 한국은 어떻게 양궁과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 5mm라니 5mm가 어떤 뜻인지 알아? 그냥 얇은 선 하나 차이하고. 한국에서 양궁은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이제 양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더 나은 인프라는 없습니다.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마지막 세트 내내 긴장했고 슛오프에서는 땀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한국 양궁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 단체전과 혼성전도 즐거웠습니다. 양궁은 한국의 국기가 분명합니다. 소름 돋는 경기였어. 진짜 한국 최고였고 앨리슨도 정말 잘했어. 양궁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스포츠였나? 양궁은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었어.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계양궁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매 올림픽마다 한국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다시 규칙을 바꿀 겁니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해외 매체들과 전 세계 팬들의 극찬처럼 김우진과 앨리슨의 경기가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사진 한 장이 공개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결승 전 직전 선수 대기실 사진입니다. 김우진 옆에는 임동현 코치가 앉아있고 맞은편에는 브래디 앨리슨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김우진은 양손을 모으고 뚫어져라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앨리슨은 동메달 결정전이 열리는 모니터를 바라보느라 목을 옆으로 걷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결승전에서 대결할 선수들이 같은 대기실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니 보기만 해도 살 떨리는 경험을 하는 느낌이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김우진 시선이 너무 살벌해서 앨리슨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회피하는 것 같다. 김우진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색하다. 대기실 상태가 왜 저래? 가림막이라도 하나 놔주지. 금메달은 정신력 싸움인데 대기실이 너무 심했다. 이때 이미 앨리슨은 패배를 예감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양궁의 전설이 된 김우진 선수는 메달은 오늘까지만 즐기고 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우리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 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